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에 따르면 포스코 케미칼은 영일만 4산단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해 230여 명을 고용하고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GS건설이 1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하고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도 2025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